김과장, 최강 배달꾼, 김선호. 나한테 횃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 꼬였는 줄 알아?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너 같은 새끼들이 알기야! 내가 아주 싹 다 쓸어버리겠어. 학교 2017 드라마 스페셜 까까머리의 연애 김정현. 이거 누가 깨뜨렸냐고! 닥쳐라. 확대 날려버리기 전에. 그렇게 웃지 마. 떨려. 네가 원한다면 TV 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송완석. 내 여자친구해라. 귀찮고 골치 아파서 다 간첩을 얻는 거 아니냐고. 싫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달순이 안 돼. 제발. 쌈 마이웨이 안재홍. 실실 맞고 허술하고 진짜 신경 쓰이게. 나만 그냥 맨날 나쁜 놈이 된다니까. 나만. 너 설이 쟤랑 결혼하기는 할 거야? 얘랑 안 하면 아무랑도 안 해. 그럼 매드독 우도환.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근데 난 당신이랑 달라.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도 못 믿어. 어딨어? 어딨냐고! 난 죽으러 왔네. 죽여봐요. 너 이대로 망가지는 걸 못 보니. 황금빛 내 인생 이태환. 아니 차가웠는데 보지도 않고. 나도 있어요 속사정. 근데 그걸 겪어내는 게 사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지. 고백 부부 장기용. 고백한 적 없는데? 고백 아니야? 꼬시는 중이지. 오늘이야. 당신이다 난다. 당신들 일에 나 좀 끼지 말라고! 너무 오래서 이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너 진짜 많이 좋아해. 너 같은 새끼는 검찰. 김과장 진호. 너 같은 쓰레기를 왜 뽑았을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인사했다. 아니! 이 서울 떠!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탓해. 네, 정말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후보자분들의 연기 정말 대단한데요. 소연 씨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7 KBS 연기대상 신인상 남자 수상자는 네, 두 분이시네요. 안재용님, 우도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쌈마이웨이 안재용님. 수상자 안재용 씨는 쌈 마이웨이에서 김주만 역을 통해 자연스러운 연기와 엄청난 흡인력으로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생활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매드독의 우도환님. 네. 수상자 우도환 씨는 매드독에서 치명적인 사기꾼 김민준 역을 맡아 능청스러운 연기부터 섬세한 감정 연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대물 신예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안재홍 씨부터 예, 상상 부탁드릴게요. 네.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TV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사랑합니다. 그리고 쌈 마이웨이 우리 이나정 감독님, 임상춘 작가님, 김동희 감독님, 박성 최기하 촬영 감독님 모두 이와 모든 함께했던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상을 우리가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뿌듯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앞에 있는 우리 서준이, 지원이, 그리고 성호 형, 그리고 오늘 촬영 때문에 못 왔지만 송하윤 씨, 표혜진 씨 너무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쌈 마이웨이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청춘들에게 막 굳이 힘내라고 응원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잘 걸어가고 있다고 그거를 믿게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와닿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